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오클랜드 지역의 한 슈퍼마켓 바깥에서 사냥용 산탄총이 발사돼 한 여성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경 데본포트의 뉴월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세 발의 총소리가 났고 산탄총알이 건물의 유리창과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윈드스크린에 맞았으며 그 유리 파편으로 장을 보고 나서는 한 여성의 얼굴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 목격자는 첫 번째 총소리가 난 뒤 양손에 장을 본 가방을 든 여성이 쓰러지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총소리가 나면서 자신의 차의 윈드스크린에 총알이 통과됐고 곧이어 세 번째 총성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111로 신고를 했으며 지나가던 행인 두 명과 인근 병원의 간호사가 나와 부상당한 여성을 돌봤습니다. 부상당한 그 여성은 오른쪽 눈썹 주위에서부터 많은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말했습니다. 데본포트 뉴월드 슈퍼마켓의 매니저는 총격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알지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고 경찰은 아직까지 발사된 공기총과 용의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하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유학생으로 온 학생이 대량 살상용 무기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뉴질랜드를 선택했다고 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 명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부는 유학 또는 일을 하러 뉴질랜드를 찾아온 12명의 외국인들이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로 대량 살상용 무기 제조를 배우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사를 받거나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 또는 대량 살상용 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출신으로 인도와 이스라엘, 파키스탄 그리고 남수단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 살상용 무기 제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로는 북한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이란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관계 한 전문가는 뉴질랜드의 보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지가 않아서 뉴질랜드가 이들의 타겟이 되고 있으며 또한 무기 제조용 기술이 전자부터 물리, 화학, 전기 조립 등 여러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뉴질랜드 여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이는 장기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UD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가역성 피임기구인 라르크는 경구용 피임약에 비해 22배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가족계획 임상이들의 자료를 인용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피임약의 경우 여성의 배란을 막아 가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라르크는 정자를 죽이고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오타고 대학교의 여성 건강 전문인 헬렌 패터슨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족계획 임상인 크리스틴 로크 박사는 라르크가 많이 선호되지 않는 피임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는 정부의 보조가 없어 $340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그러나 피임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여성 전문가들과 가족계획 관계자들은 라르크의 피임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폭스베이에서 3대째 양봉을 하고 있는 양봉업자는 마누카꿀의 골드러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벌을 키우느라 벌의 수가 늘어나면서 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대째 양봉을 하고 있는 존 베리 씨는 지난 50년 이상을 벌과 함께 지냈지만 폭스베이 지역의 벌의 수가 역대 최고로 많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누카꿀을 수집하기 위해 밀집된 지역에 수백 개의 벌통들이 바로 이웃에서 설치되면서 벌들이 수집할 양이 모자라는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리 씨는 마누카꿀보다 클로버꿀이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누카 굴 관계자도 보통 꿀벌들이 영역이 3km 정도로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벌통이 만들어졌으나 최근 들어 마누카 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지키지 않고 밀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기초산업부의 2017년 보고서에서 혹스베이 지역에는 여왕벌과 바로아 질병으로 각각 22%씩의 벌이 죽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먹을 게 부족해 18%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틀 동안 행방이 묘연한 카터톤의 20살 남성을 찾는 데 시민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핀 예이츠라는 이름의 이 남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난 화요일 아침 그의 집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06년형 은색 수바루 레가시 스테이션 웨건을 몰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 등록번호는 JDR615입니다. 이 차량은 어제 타우랑아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가족은 이 20세 남성 핀 예이츠 씨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남성 또는 그의 차를 본 사람은 111로 즉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데본포트의 노스헤드 지역이 금요일부터 투푸나 마웅아 오소리티에 의해 합법적으로 관리된다는 소식입니다. 노스헤드 행정위원회는 보존부로부터 최종 이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 마저레이 위원장은 이번 노스헤드 산의 소유권 이전은 오클랜드의 모든 마웅아 경영을 통합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에 타푸나 마웅아 통합 관리 계획을 채택했다고 말하며 보존부에서는 이를 경영 계획의 가치에 맞게 조정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폴 마저레이 위원장은 또 오클랜드 도심을 내려다보는 와이테마타 하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노스헤드산은 2021년 아메리카컵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요트 대회 행사 기간 동안 방문자의 안전과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 혁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푸나 마웅아 오소리티는 6명의 2위 대표, 6명의 오클랜드 카운슬 대표, 그리고 1명의 투표권이 없는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 지배 기구입니다. 이 기관은 오클랜드 카운슬과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의사 결정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산업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뉴질랜드 부동산 판매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2월 전국 부동산 판매는 전년 대비 12.9% 감소했고 2017년 12월보다 787채 하락한 5,330채의 주택이 판매됐습니다.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국에서는 2017년 12월과 비교해 8.2%의 판매 감소를 보였고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 판매량도 크게 떨어져 2018년 12월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4.3%가 감소했고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에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2017년 12월에 55만 $1,750에서 2.1.5% 오른 56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예술가인 리타 앵거스를 기리기 위해 웰링턴에서는 대규모 벽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예술가인 SQ1이 시작한 이 벽화 작업은 웰링턴 시티의 도미니언 빌딩에 선보이게 됩니다. 리타 앵거스는 1908년에 탄생해 1970년에 작고한 20세기 뉴질랜드 화가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작업은 오는 일요일에 완료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8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5원 72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50원 5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약간의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저녁 무렵부터는 조금씩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한인 성가정 성당 소식입니다. 주님 봉헌 주길 초축성 예식 안내입니다. 2월 2일은 첫 토요일 신신미사로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초축성 예식을 갖습니다. 통신성서 신청 안내입니다. 2019년 통신성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윤문조 글라라 모바일 027-259-498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